제일 좋은 금전운이 들어오는 띠는 2월에는 돼지띠, 승진운은 어떤지, 재물운은 어떤지, 다 연애운은 어떤지를 다 두루두루 살펴보았을 때, 자, 금전운에 있어서는 3월서부터 2월서부터 상승을 하라는 수전이시고, 직장 내에서도 한 단계 올라가라는 수준이시고, 내년에는 자손도 들어오는 해운이시기 때문에 올해서부터가 이제 피라는 수전이세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이왕지사 그래도 그만하게 만나고 맞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 제일 좋은 금전운이 들어오는 띠는 돼지띠고 3, 13, 23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거든 난 그렇게 날짜를 잡으시면 운세가 고 해운이 나랑 잘 맞아서 내가 어디 가서 영업을 뛰더라도 수월수월 들어온다 소리가 난대요. 투자운은 15 15에서 25 그런 날짜가 있어요. 내가 뭐를 하나 투자를 하려고 본다면 그 날짜에 맞는 걸 택하면 된다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차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수는 들어오기 때문에 운전은 당분간 안 하시게 좋다 그러시고 또 영업을 하실 때 특히 여자분을 조심하라 그러세요. 여자분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꼬여서 망신살이 한번 뻗친다 그러세요.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는 좀 조심을 하라 그러시고 그 다음은 원숭이띠 사업이나 승진이나 이런 쪽으로 운때가 좋으신 분은 원숭이띠고 공부를 계속해야 내가 관록을 먹고 내가 업장 하다못해 자격증이라도 계속 딸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어서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 자꾸만 막힘이 있다. 나중에는 사업을 혼자 나가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죽도 밥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보는 사람도 믿으면 안 되시고 근데 재주는 참 많아서 다양하지만 애매하대. 좋은 숫자는 나한테 4, 14, 24예요. 이 달에 좋은. 그리고 26일날 금전운이 반짝 들어온대요. 돈 문제 갖고 해결할 일이 있거나 내가 누구한테 받을 게 있거든 난 그날 받을 때. 그 다음은 양띠. 좋은 일은 없는지 금전운에 연애운과 다 두루두루 사고는 없는지 다 살펴보실 때 중발자가 따로 없구나. 남 좋은 일은 죄다 시키고 실속은 내가 하고 뒤돌아서 에이 그래 털고 보지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시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떼돈을 벌어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일에 쓰고 나서 그걸로 업장 소멸하고 그 돈이 100이 200되고 200이 400되고 그렇게 늘러가는 형국이시다. 자원봉사 한 번씩 나가시라 그러시네요. 부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사다망하고 오지랖이 넓고 누가 아쉬운 소리 하면 거절도 못하고 31, 32, 33 부터 준비를 하면 34세 가서는 사업적으로도 발판을 다질 수 있지만 지금 하면 무료 봉사밖에 안 되는 사업이에요. 양띠는 내가 승진을 하라 했고 이달에는 연봉 협상을 볼 때 100%보다는 80, 90% 내가 1000만 원을 부른다면 800에서 900은 더 올라간다 이 소리예요. 투자를 하게 되면 27일, 29일 그때 반짝 투자 또 2월로 볼 때 3, 9, 3일, 9일 또한 길일이다. 그때 내가 할 일이 있거든 난 그때 하는 것도 좋다 그러시네요. 하지만 이 돼지띠, 원숭이띠, 양띠 이런 띠들이 조심해야 될 건 내가 들어올 때 그만큼 막 새 나가기 때문에 다음 발판을 위해서 차곡차곡 저금을 해놔야지 그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띠였고 더 자세한 운세를 보고 싶다면 출장조사 앱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